김진애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잘 못 지내죠. 요새 잘 지내는 사람이 어딨어? 맨날 악몽 꾸고, 맨날 어수선하고, 왕자왕에. 아, 쟤도 주말에 어디 모임에 나갔는데, 네. 진짜 김건희 때문에 불면증 걸렸다는 사람이 아니, 있더라고. 다들 그래요. 아니, 저도, 왜냐면 저는 뭐 잠을 원래 잘 자는 사람인데, 자꾸 꿈을 꿔요. 꿈을 꿔가지고 깼다가, 다시 잤다가, 깼다가. 꿈? 아니요, 뭐 김건희가 나오는 건 아니고. 네. 지금 제 증상이 어떠냐 하면 딱 박근혜 탄핵 때예요. 아, 그 얘기 다 하더라고, 다. 네. 다 그... 그때예요. 아. 왜냐하면 그때 최순실 얘기가 나왔을 때 다들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뭐야. 그러니까 그 배신감, 이것 때문에. 근데 네. 그때 느낌이에요. 그때 느낌이 딱 요새 나서,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왜냐면 맨날 이제 뉴스를 뭐 팔로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웬 뉴스가 그렇게 밤늦게 나와, 맨날. 너무 많아, 그런 거. 너무 많아. 새벽에 나오고, 밤늦게 나오고. 아, 그래가지고 밤늦게 그거 들으면 또 꿈꾸고. 아, 요새 많이들 그러실 거예요. 이 국감에서도 뉴스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럼요. 민주당 네. 초선 의원들이 그냥 엄청나 지금 막 뛰어다니죠. 근데 지금은 김건희 국감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고요. 네. 사실 저는 이제 화가 나는 게 참 뭐냐면은 네. 이게 완전히 국가 에너지를 소모를 시키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진짜. 아니 국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아니 왜냐하면 제가 특히 21대 국회의 첫 국감이 2020년에 하는데 제가 네. 그때 법사위에 있었어요. 그랬어요. 근데 그때가 윤석열 국감이었어요, 사실은. 그때는 뭐였냐면 조국 사태 일어나고 바로 다음 해거든요. 핫할 때구나. 총선권이니까 그때 그래서 그때 이제 검찰총장이 나오는 것 때문에 법사위에서 그러니까 막 예열되고 뭐 이러는 것들이 그때도 뭐 다른 위원회도 많이 그랬는데 그래서 그때도 제가 뭐냐 법사위에서 있으니까 할 수 없이 윤석열에 대한 거를 국감을 저기 하지만 얼마나 소모적이냐. 그치. 근데 그때도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잠깐만 해드리면 네, 그러세요. 이제 네. 다른 위원들은 이제 솔직히는 이제 법사위의 다른 위원들은 네.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앉힌 사람들이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제가 여기서 나 무릎 꿇으라고. 저는 이제 열린민주당이었으니까. 그렇지. 뭐냐면 저는 이제 그때, 뭐냐면 저는요, 윤석열이 딴 거가 어떻든지 간에 검찰총장의 청문회를 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 자리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세무사, 세무서장, 그 변호사,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자기가 소개한 게 아니다라고 거짓 증언을 했는데, 바로 그날, 거짓 증언이, 증언이라는 게 나왔거든요. 네. 아, 그러면은 총문회에서 거짓말 하는 사람을 어떻게 임명을 해요? 저 그때 무지 화가 났거든요. 아니 저도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뭐 청와대에서도 원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뭐 큰 저기가 없으면은 해야지 뭐 이러고 있었는데 그런데 청문회에서 더군다나 검찰총장하네요. 근데 어떻게 그런 부분에 거짓말하는 사람을 갖다가 저기를 하냐고요. 그래서 제가 저 그때 무지 화가 났는데 뭐 아니나 다를까 한 달 만에 뭐 조국 사태를 일으키더구만요.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청문회가 아니라 국감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저 위원들은 다른 민주당 위원들은 그래서 뭘 가지고 주로 했냐면 옵티머스, 라임 그때 그게 문제가 있고 검찰에 문제가 있고 그랬거든요. 그쪽을 주로 조졌어요. 네. 그 사람들은 네. 의원님은 근데 저는 그거 조져봤자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윤석열의 개인사를 굉장히 많이 저기를 했죠. 그래가지고 그때 코바나 콘테스 뭐 후원 문제 그런 아 제가 코바나 콘테스 후원 문제 아니 왜냐하면은 서울중앙지검장 했을 때도 그런 거 하는 건 문제인데 무슨 네. 검찰총장 할 때 또 그런 걸 하느냐 말도 안 되는 거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 사랑 얘기를 했잖아. 나는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사랑을 모르겠다.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게 사랑으로 될 문제냐라고 제가 꾸짖은 거거든요. 아, 김건희하고 사랑 문제. 어, 윤석열이 자, 네가 얼마나 사랑을 하든 이런 걸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제가 그때 주로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당신은 검증이 제대로 안 됐다. 아. 그 다음에 재산 검증, 재산 증식도 검증이 제대로 안 된 거고, 그 다음에는 당신은 공직자 마인드가 없다. 공인 마인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게 정말 문제다. 그 얘기를 이제 쭉 하면서 제가 그래서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 예전에 왜 그 저 결혼할 때 왜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왜 중수익과장이 징계 당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징계 당한 게 그 뭐 하여튼간에 뭐 더 중징계를 당할 수 있었는데 한 달로 저거 했던 게 다 저거잖아요. 그때 갑자기 그러니까 피의자하고 동거를 하고 있던 바람에 여러 가지 스캔들이 일어나니까 갑자기 결혼한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살살 피해가는데 아. 야, 난 그래서 야 정말 무슨 내가 그래서 완전히 피의자 화법으로 한다. 뭐냐면 이건 뭐냐면은 그 검찰들이요. 왜냐면 자기가 한 말을 정확히 피해 다닐 때 피의자 화법하고 똑같은 거래요. 물어보면은 그거 대답을 안 하고 주변을 돌아다녀요. 내가 뭐 그거 했는데, 아, 그날 뭐 장례식에 가서 누굴 만났는데 거기서 뭐 술을 몇 잔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검찰총장이 요점을 이렇게 파악을 못해서 무슨 검찰총장을 하냐 그리고 제가 또 막 꾸짖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 저기란 게 아니 하여튼 기본적으로 공인의 마인드가 아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하여튼 대단한 거를 거기서 또 밝혔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친구들이 그 아크로비스타에 살았었잖아요 예. 근데 3층하고 17층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살았잖아요 네. 근데 17층에 올라가 살다가 그때 그게 전세를 누구한테 뭐 스폰서를 받았는지 말았는지 막아주고 얘기하는데, 거기 살았다가, 김건희 혼자만 3층으로 돌아와요. 지금 사는 집. 그런가? 돌아오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1년 반이 있다가 윤석열이 주민등록을 그때 옮겨.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그럼 왜 그러는 거예요? 뭐야?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하는 거야. 네? 자기가 그냥 대답을 못 하는 거. 어쩌다가 그렇게 됐다. 그냥 말이 되냐고. 그게 삼성 뭐 그런 거였나? 아니, 그러니까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때 정말 같이 사는 게 맞냐? 이런 얘기까지 다 나오고 그랬는데. 아... 그러니까 그때 그게 얼마나 웃겨요. 같이 살다가. 17년 같이 살다가. 주민등록을 같이 옮기는 게 맞지. 예. 그걸 언제 옮겼는 줄 아세요? 검찰총장 되기, 청문회 나오기 사흘 전인가 옮겼어요. 그걸 갖다가 제가 그걸 발견을 해서 그 자리에서 했더니 정말 당황하더구만. 왜냐면 검사가 그 여태까지 아무도 지적 안 하던 거거든. 그래서 그렇게 그러니까 이런 게 이거 말하자면 헛발질들이 무지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허점이 아니 근데 허점이 많은데 당시에 그걸 제대로 못 제가 마구 이걸 할 수가 없는 게 그러니까 가령 그때도 제가 줄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 제 입에서 줄리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 줄리 아직 안 나왔을, 때인가? 아. 그래서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다가 그래서 사랑으로 간접적으로 물은 거거든. 내가 사랑이 어떻게 얘기를 이렇게 저기를 하냐. 내가 도대체 어떻게 가동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그래서 김건희가 자기가 줄리가 아니라는 얘기를 할 때 제가 정말 기겁을 했지. 아니 그렇게 자백을 할 수가 있나? 그렇지. 난 줄리가 아니라고. 그게 자백이죠. 자백이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다 줄리에 대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전에는 이제 만약 제가 먼저 그 얘기를 하면 오히려 그쪽에다가 힘을 주는 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이요. 요번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그때도 왜냐면 저는 열린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조금 그쪽에 작전하고 달리 움직이긴 그렇죠. 했어요. 그러니까 그쪽을 비는 거를 이렇게 했는데 이게요. 지금 너무나 건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건수가 많으면 사실은 이제 국민들한테는 이미지가 잘 안 남을 수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의 작전을 굉장히 잘 짜가지고 해야 돼요. 아.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 부분에 왜냐면 지금 이제 솔직히 김건희에 대해서 얘기 나오는 거 보면은 안 해먹은 데가 없잖아. 안 해먹은 데가 없고. 모든 길은 김건희로 통한다. 그리고 저는 뭐냐면은 정말 시궁창 같아. 아, 이거냐. 저는 시궁창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MB나 이런 사람들은 뭐 자원 외교, 4대강 사업하고 몇 조씩 그냥 한꺼번에 해먹잖아. 그럼 그럴 때 그게 정책 사업인지, 이게 무슨 뭐 뭔지 잘 모르겠고 근데 지금은 나오는 거 보세요.
막 조그만 것까지 아니 하다 못해 관저에 리모델링 하는 것까지 아니 그게 뭐 몇십억이 돼서 그거 저거 하는 건 물론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그 작은 돈입니까? 그렇죠. 근데 그 작은 돈에 왜 자기가 아는 21g을 거기다 갖다가 끼워놓고 그리고 그것도 막느라고 그거 다 입단속 하느라고 지금 다 같이 또 입단속 하고 앉았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냐고요. 그 다음에 이종호한테 물려가지고 지금 그러고.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뭐 어저께도 이제 코이카의 상임이사 하나가 최은순의 변호사의 동생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뭐냐면은요. 그 조그만 것까지. 아니, 정말 궁중비사 보는 것 같아. 예전에 왜 장희빈인가, 장윤정인가, 다, 왜 뒤에서 만나가지고, 네. 윤원영이, 정난정이죠. 예. 윤원영이 첩이 만나가지고, 자기 오빠 만나가지고, 여기는 요렇게, 저긴 저렇게, 여기는 누구를 갖다 집어넣나, 그러면 나중에 해가지고 나한테 뭘 알려줘. 밀지를 어떻게 해서 보내, 뭐, 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수준이에요. 완전히. 근데 제가 한심한 건 뭐냐면은, 그런 수준에 대통령이 놀아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대통령이 아무리 사랑의 눈이 먼 듯 아무리 가스라이팅을 당했든 이럴 수가 있냐 이거야. 이럴 수는 없죠. 도대체 저기 용산에 44명이 거기에 있던 친구들이 다 나가가지고 산학기관에 가고 민간기업으로 들어가고 이럴 때 그거 어떻게 그렇게 놔두냐고.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그거를요. 지금 말하자면은 이게 김건희 하나만 가지고 될 일은 아니고 김건희를 통해서 윤석열의 이거는 뭐냐면 무능이라고 표현할 것만 아니고 저는 완전히 국정 방치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어젠가 중앙일보 이하경 네. 그 전 주필 그 양반이 그 썼잖아요. 자기 수석한테 들었는데 네. 회의 수석들이 있는 데서 김건희가 네. 윤석열한테 민망할 정도의 언행을 했다라는 거 아니야. 그게 이른바 쫑코를 주고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니 그 보세요. 우리가 보는 눈앞에서도 해외에 가가지고 술잔 기울인다고 막 눈 찌푸리고 눈살 찌푸리고 네. 저는 그거 보세요. 그 저 디올백 나왔을 때 남편한테 사과시켰잖아. 여하튼 네. 유감 표시하게 했잖아. 그렇지. 그러고 난 다음에 자기는 자기는 부하한테 돌려주라고 그랬다. 자기 남편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그렇게 자기 남편을 그렇게 만들어요. 나는 그런 걸 못 참겠더라고. 저는 제가 그렇게 전통적인 와이프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예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 나갔는데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김건희가 저기 유영아 네. 남편인데 뒤에서 손으로 미는 것도 아니고 등에다가 손가락 끝을 대고 밀어. 나가라고 그때 무슨 어디로 가? 차 있는 쪽으로 가라고. 근데 이게 뭐냐고 이게 이렇게 하고서 몰아가고 앉았어. 내가 그걸 보면서 그게 그러니까 한 2, 3초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차 있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가라고. 그게 왜냐하면 그건 뭐냐면 사람을 혐오한다는 뜻입니다. 버러지로 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이렇게. 그럼요. 난 너하고 손 닿기 싫어. 손 닿기 싫어. 왜냐하면 원래 공인들은 아무리 저기라도 바깥에 나가면은 퍼스널 접촉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저기 하면은 살짝 이렇게 저기를 하거나 살짝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말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지. 몸에 터치를 안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팔을 잠깐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등을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뭡니까? 내가 그거 보면서 저런 못 배운 것. 못 배운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그다음에 그만큼 사이가 끔찍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가 대해도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수석들이 있는 자리에서도 그렇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은 정말 왜 있잖아요. 7시간에 나온 거. 네. 뭐 방구나 뿡뿡 끼고 나 아니면 누가 데리고 살랴. 그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거든요. 제가 오늘 이런 얘기 그냥 뭐 중요한 얘기 안 하고 이런 얘기 해도 괜찮아요. 밖에 그럼... 나와서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니까. 예. 제가 매불쇼에 최욱한테 나가서 얘기를 하면 최욱은 이해를 잘 못해. 내가 그 여자한테 달군다는 거에 괴로움이 어떤 건지를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못해. 그래서 당신이 결혼을 한 번도 안 해봐서 그렇다. 유영환 선생님은 결혼하셨어요? 한번 해봤습니다. 아, 해보거든요. 이혼하셨어요? 아니요. 아니, 이혼하셨어요. 잘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있어요. 예. 아니, 근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솔직히 얘기해요. 나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고 그러는 건 내가 흔들지도 않는다면서. 근데 들어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뭐라 그러면은 그거는 신경 쓴다. 그럼요. 그 왜냐하면 그게 별거 아니고 얘기하더라도 아 우리 남편이 그걸 신경을 쓰는구나. 그럼요. 그것 때문에 내가 신경이 써지는 거예요. 그럼요. 그렇게 됐는데 여자가 제 아내가 한 마디 던지면은 네. 당신 방송 왜 그렇게 한 마디? 어머 그렇게 한 마디 딱 꽂혔어. 아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되고 예. 그리고 그게 꼭 나쁜 것만이 아니라 그게 말하자면 서로 간에 성인이 그렇죠. 그런데 예. 근데 여자가 집에 들어갔는데 아는 척도 안 하고 한 마디 툭툭 던지고 뭐 저기 뭐야 뭐 이상한 소리나 하고 그다음에 눈길도 안 줘. 이런 거를 당해 보세요. 그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에 아주 전형적인 건데 제가 보면은 뭐 김건희 여사는 그러고도 남아.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니까 그 막 그 김태형 심리학자의 저기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하죠. 그 관심과 애정을 갈구 한다고. 그러니까 맞아요. 한마디라도 다정한 말 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잖아요. 내가 뭐 잘못한 거 없나? 그러니까 만약 우리도 서로 사이 안 좋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틱틱거리잖아요. 맞아요. 왜? 아. 조금 틱틱거리면은 그 다음에 톡톡 속으로 그러면 우리 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왜 조금 왜 주눅 들잖아요. 내가 맞아요. 뭐 잘못하는 거 없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그게 어쩔 수 없거든요. 그게 인간 관계. 근데 그런 게 아주 상습적이고 일상화되어 있는 거죠. 일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수석 앞에서 그런 게 나오지. 앞에서도 그게 나오지. 아, 이게 나라꼴이 이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니 이게 뭐냐고. 나라꼴이. 아니 절대 수신이 안 되고 제가가 안 되는 사람이 이게 앉아가지고 나라를 통치를 하겠다 그러니 그러면서 응답 제가 보면은요 윤석열 대통령은 저는 두 사람은 궁합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권력에 대한 생각이 같다는 점에서 대해서는 왜냐하면 두 사람이 같이 산다라고 하는 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맞는 점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서로 간의 필요에 의해서건 그렇죠. 이렇게 해서는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보기에는 뭐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게 이렇게 아주 세부적으로 이렇게 따지고 이렇게 할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술 먹고 그냥 정말 쉴 사람이지.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꼬라지를 보면은 다 여사의 체취가 느껴져 하는 게 인사에 대한 거든 행사에 대한 거든 저는요 하다못해 지금 왜 윤석열하고 왜 한동훈하고 갈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네. 나는 그것도 저기 김건희 이펙트라고 봅니다. 공천 갈등이 있었잖아요. 아니 공천 갈등 같은 게 아니에요. 아니 왜냐하면 그런 갈등이라 그러면 내가 그런 거면 서로 간에 배신감과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제가 보면은 김건희가 그 공항에서 저기 눈길도 안 주잖아요. 예. 그리고 피하잖아 완전히. 그건 뭐냐 하면은 난 널 인간으로 생각 안 해 이거예요. 한동훈한테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니 그걸 보고 뭐라고 그럽니까? 만약 저기 와이프가 밖에 나가서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같이 못 살지 어떻게 살지? 같이 못 살는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뭐냐면 가령 시동생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그래봐. 아, 내 시동생. 시동생을 좀 싫어해서 좀 틱틱대거나 뭐 좀 뭐 저기도 안 하고 밥도 이상한 거 갖다 줘 그런다고 그래봐. 그러면 이제 아이 좀 잘해줘 뭐 이러잖아요. 우리는 예, 예, 그래도 그냥 예. 우리는 친척이고 저기니까. 근데 이거는 뭡니까? 서로 공적인 관계 아니에요. 여당 대표고 여하튼 내가 싫어하는 그렇지. 사람이지만 당 대표고는 그거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이래야 되는데 내가 싫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김건희 여사가 내가 싫으니까 오빠도 알아서 해. 그러니까 윤석열도 왜 윤석열 대통령도 왜 만나서 자기가 싫으면은 눈길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홀대하고 그러는 게 저는 김건희 여사의 입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문제냐 이거예요. 여성이 보통 이런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좀 더 아울르려고 그러고 화합시키려고 그러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면 이건 문제죠. 이게 나라꼴이 뭡니까 이게? 근데 보니까 그 뭐 조선일보는 요즘 경향성이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중앙하고 동화는 네. 김건희를 정리하자라는 논조로 가는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여권 내에서도 제가 좀 취재를 해보면은 김건희 사과시키자. 네. 갔다 오면 국감 끝나고 네. 사과시키고 그다음에 보이지 못해서 주가 조작 사건은 조금이라도 조사하는 수사를 받게 하자. 잘하면 벌금형 나온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넘어가자라는 분위기예요. 네. 근데 지금 뭐 그게 가능할까요? 에이, 저기 뭐야 안 가능해. 그렇죠. 내가 봐도 저는요.
저는 왜냐면 조선은 작년부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김건희 보내라는 거야. 김건희 내놔라. 아크로비스타에 보내라. 그렇지. 예. 아들 하나 근신하는 것을 보여라. 그랬는데 그 근신 안 하고 뭐 했어요? 온 사방에 전화 걸고 이종호한테 전화 받고 그다음에 명태균하고 전화하고 그런 거 온 사방에 텔레그램 보내 그런 거 아니에요. 권력을 휘둘렀죠, 완전히.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대통령실 부속실 따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뭐 놓고 뭐 듣기나 했습니까? 아니, 부속실에 들어갈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지금 부속실에, 많아가지고 그래갖고 늦침 부속실을 못 만든대.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냐면 그 네 명만이 아니라니까. 예. 홈블라인 그 사람이 아니라 여기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으니까 대통령실 안에서도 대통령실 안에서는 사실은 안에 레드팀도 있고 막 서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그렇죠. 못하는 거야. 그리고 김건희 여사 얘기를 못하는 거지. 그러다가 더군다나 뭐 나이가 젊은 친구들을 다 갖다 꽂아놓고 그 친구들이 나와가지고 반말로 뭐 지시하고 뭐 이런다 그러니 그게 분위기가 어떠냐고. 아니 그게 뭐냐면은 우리 회사가 있는데 회장이 남편인데 그 시동생이 저기 뭐 시동생 아니고 와이프가 부회장인데 와이프가 자기 저기나 해가지고 전무나 상무 꼽아놓고 여기저기 비서 꼽아놓고 여기저기 하면 우리가 말을 저기 숨이나 갔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 그냥 그냥 기는 척하는 거죠. 기는 척하는 거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다 기는 척하는 거지. 누가 지금 네가 똥이 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내가 뭐 몰라서 피하는 거야. 다 압니다. 네. 다 알지만은 근데 또 그거 호가호위하는 친구들은 그거 재밌어가지고 호가호위하는 거죠. 밖에 나가서 또 그리고 가가지고서는 또 수삭수삭 대고. 맞습니다. 그리고 너 밀집 받았어. 밀집 받았어. 그래 밀집해서 또 갖다 꽂아드리고 또 그래야지. 여사님 이해가면서 뻔해요. 아니 저는 그런 게 그런 걸 보면은. 저는요, 궁중 비사를, 그, 특히 요새 만드는 거는 왜 막장 드라마로 만들잖아요. 요즘 그런 거 많죠. 난 그것도 되게 못마땅해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은, 물론 어느 정도는 그랬을 거지만, 여자들이 그렇게 뭐, 휘둘려고 그러는 데가 많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재밌잖아. 치정극이고 막장 드라마. 그러니까 그걸 자꾸 드라마를 시키고 그러는데 네. 아주 여자에 대한 나쁜 이미지도 만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런 게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끔찍하지. 자, 그래서 의원님, 그러니까 의원님의 정치 경력이라 해안을 봤을 때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권에서는 일단 김건희 좀 도려내자. 조중동 도려내고 사과시키고 의심부터 주가 조작 그 무혐의 처리하지 말고 조사받게 해서 조금 조사받으면 벌금형이 된다. 그거는 주포가 아니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넘어가자. 아니 특검 안 받고 안 됩니다. 특검까지는 가야 되고요. 지금 저는요 지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국감이 시작이 돼서 이 김건희 네. 국감이 되는데 김건희 국감에서 뭔가가 터져 나올 거예요. 목소리도 나올 테고. 녹취록 나온다고. 녹취록, 목소리도 나올 테고, 뭐, 텔레그램도 나올 테고, 그 다음에 지금 뭐, 가는 코이카 같은 거는 어저께 처음 나와서 처음 나온 거잖아요. 예. 뭐, 저거 하고, 요번에 토지보상금, 양평의 토지보상금 400몇십억 있다라는 것도 어저께 처음 나왔잖아요. 하도 말한다고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세요? 그러니까. 토지배상금. 아니, 저는, 왜냐하면, 저는 또 제가, 뭐, 양평 같은 건 제가 또 워낙 관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다 쌓여서 나와요. 그러고 나면은 제가 보기에는 국정조사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 국정농단. 그럼 국정조사로 들어가면은 그때는 다 나옵니다. 증량 안 나올 수 없습니까? 21g이 다 나옵니다. 안 나오면 안 돼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그때는. 보세요. 그때 국감 때는 안 나왔지만 국정조사할 때는 다 나왔잖아요. 그때 박근혜 때도. 아, 박근혜 때 맞아요. 그게 국정조사로 가야 돼요. 그때 국정조사위원장이 저 누구야? 저 국힘 새누리당이 누구였는데 하여튼간에 누구지? 하여튼간에 점잖은 척하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저기 하고 그런 친구 김성태였나? 아니 김성태였나? 뭐 하여튼간에 하여튼간에 아 국정조사 국정조사를 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서 특검으로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럼 특검으로 가기까지를 해도 아마 그때까지 왜냐하면 이게 이렇습니다. 돈 문제가 심각하게 나오지 않으면 항상 말하자면 이게 분통이 확 터지질 않아요. 네. 저는 항상 근데 이제 이게 어디까지 터질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봐야지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거다 어떻게 될 거라고 뭐 저쪽의 작전은 뻔해요. 아니 뭐 윤석열은 김건희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걸 테고 부속실도 지금 못 만들고 있잖아. 네.
못 만들잖아요. 대통령실이 자기 부속실인데 뭘.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청와대에서 나오면 안 된다고. 청와대 나오는 거는 윤석열 술 마음대로 먹고 김건희 혼자 마음대로 돌아다니기면 수법이에요. 맞아요. 저기 청와대라고 하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에 순응을 해야 그나마 국정이 돌아가는데 그게 뭐 안보나 뭐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데 네. 지금 이쪽에도 오고 난 다음에 관저에 손댄 거 보세요. 그러니까 발주에 손댔지. 그러고 나서 기록하는 것도 다 없었지. 네. 이상한 사람들 자꾸 만나고 다녔지. 지금도 뭐 돌아가는지 알게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쯤에는요.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지난 4월 달에 포기했고요. 예. 총선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5월 달에 완전히 포기했고요. 김건희에 대해서는 저는 설마 김건희는 그래도 조금은 근신할 줄 알았어. 저는요. 나중에 요즘 뭐. 왜냐하면 근데 디올백을 저렇게 처리를 하는 거 보면서 그러면서 이건 아니다. 도저히 놔둘 수가 없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놔둘 수가 없어요. 지금은 이제 놔둘 수가 없습니다. 놔둘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말아먹을지를 몰라요. 거기다가 왜냐하면 저는 뭐 윤석열이 지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저는 뭐 세 사람이라고 보는데 한번 사로잡혀 있는지 아니면 그냥 맡기고 내 깔겨두고 있는 건지 하나가 김건희 또 하나는 김태호 또 하나는 저는 김용현이라고 생각을 하죠. 요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에 관련된 건 추경한테 맡겨주는 거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정말 망하겠어. 이건 정말 놔둘 수가 없어. 그리고 국민들이 살 수가 없어. 도대체 이게 지금 스트레스가 이게 정말 토악질 나고 심장 냄새가 너무 썩고 그래갖고서는 뭐 참으면서 지금 들어주고 있습니다. 참으면서 듣고 지금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은 몇 가지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용산 대통령실은 이러겠죠. 이거 이렇게 가다가 11월 중순에 이제 유죄 나게 만들고 이재명 대표 만들고 그렇지. 한동훈은 요번에 10월 16일 날 보궐선거에서 지게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쫓아내고 그러면 다시 우리 세상이 된다. 그런 생각이지 지금. 뻔하지 뭐. 그게 누구 생각이냐면은 저는 김건희 생각이라고 봅니다. 윤석열보다도 김건희 생각이라고 봐요. 어제 그 대법원 국감이 있었는데 법원 행정처장이 나와서 민주당 의원이 물어보니까 김건희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적절하지 못하다. 네.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적절하지 못하라고 한 거는 굉장히 순화를 한 거죠. 법원 행정처장이. 네네. 법원 행정처장이 한 거는 그건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하지만 여러 가지가 걸리는 거에 두 가지는 확실하게 저기 하는 게 만약 공천 개입에 동그라 반띵한 거는 이거는 지금 명확한 거 아니에요. 근데 반띵 그 공천뿐만 명태근의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두세 건이 더 터질 거거든요. 아니 뭐 제가 뭐 확신은 못 하지만 하여튼 간에 두세 건이 왜냐하면 보세요. 보궐선거에 손대는데 지방선거 손 안 댔겠어요. 아이고 뻔하지. 그러니까 거기서 몇 군데 김영수이가 강남지사 나가려고 그럴 때 그때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그래갖고서 몇 군데 이제 지방 쪽이 나고 명태균이 그 장난한 여론조사 이게 나와. 이거는 윤석열을 정확하게 찍는 거 아닙니까? 지금 26건을 했다. 3억 6천만 원. 이거 가지고 저게 했다. 이거는 뭐냐면 기부 행위거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이거는 문제가 됩니다. 탄핵 사유가 되는 거죠. 탄핵 사유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이거 우리가 제가 어저께 전화를 거셔서 제가 이건 사자들의 행진이라고 그랬더니 그랬더니 사기꾼의 행진이라고 왜 이렇게 재미가 없게 써놓으셨대. 사자들의 행진이야 이거는. 사자. 왜냐면 우리가 사기꾼이라는 말 잘 안 써요. 요새는 사자. 축구에 갔을 때 그 블리스킨가 그거 거기 써왔고. 네. 사자들의 행진인 게 이게 뭐냐면은요. 뭐냐면 제가 그 박근혜 탄핵 때 최순실의 존재에 대해서는 이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많은 보수 쪽에서도 잘못한 거가 그 돌아선 이유가 뭐냐면은 최순실이라고 하는 존재의 모욕을 느낀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아무리 비선이라고 그래도 만약 말하자면 어디 뭐 서울대 나오고 속사 과정이 있고 뭐 좀 있고 이러는 사람이었으면 좀 그랬을 거야. 근데 최순실이라고 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런 사람 그런 사람이 나가지고 양양점에 가가지고 틱틱거리고 뭐 연설물 밑에 사람 연설물 자기가 써서 주고 이러는 게 정말 모욕당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을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보수 쪽에서 굉장히 많이 돌아섰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정말 박근혜 저렇게 외로운 사람은 대통령 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외롭고 믿을 데 없고 그러니까 그냥 최순실한테 그냥 몇 가지는 그냥 믿고 저기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최순실은 또 아삭아삭하게 또 뭐 밑에 가서 그냥 다 뭐든지 해줄 것처럼 굴잖아. 네. 그러니까 그냥 속아 넘어간 겁니다. 저는 박근혜가 뭐 정말 대통령만 되고 싶어야지 대통령의 일을 하긴 싫어했던 사람이니까 생겼던 문제인데 지금 이거는 뭐냐요? 이건 뭐냐? 사자들이 뭉친 거야. 사자들의 욕망이 뭉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저도 정치권에 있으니까 사자들 꽤 봤습니다. 선거 때 나타나고 내 표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면은 우리 그 박절하게 굴지 않아요. 그때 안 해요. 돌아섰다 봐. 그렇지. 그 두세 번은 만나줍니다. 그리고 좋은 소리도 하고 그래요. 두세 번으로 끝이야. 저 사람은 더 이상은 더 하지 마라. 예, 밑에 보좌관. 그렇지, 이해하지. 예, 적재하게해서 참으시고 보내라. 이러는 거예요. 어디서 그 사람이 나한테 직접 텔레그램을 보내고 그거에 답을 하고 말이나 되는 얘기예요. 그건 뭐냐 하면은 거기서 PNR이 그 여론조사를 그런 걸 가져오잖아. 지금 튀는 여론조사를 가지고 오잖아요. 예. 그러면은 윤석열은 알아야지. 야 이거 뭔가가 있구나. 낌새가 수상해. 그치야. 검찰총장 출신 아니에요. 선관위원장 아니라서 그런가? 그러면 여기에 뭔가 사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정도의 감은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거기에 혹 빠진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자기가 사기를 치고 싶으니까. 자기의 사기치고 싶은 욕망을 그 사자가 정확하게 갖다가 놓으니까. 그러니까는요.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그러는데 모든 권력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사자가 주변에 박을 대요. 근데 사자들도 사자를 알아봐요. 그러니까 김진애 같은 사람한테는 몇 번 하다가 아유, 저 여자는 뭐, 도대체, 들어먹진 않겠어. 그러면 그냥 더 이상 대시를 안 하고, 그 소문이 나가지고 더 이상 대시를 안 합니다. 근데 지금 거기에 노라는 사람 보세요. 그, 저기 하다는 그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하는 김종인, 이준석, 뭐, 안철수, 오세훈. 윤석열, 김건희, 오세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쓰러지는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다 그 욕망에, 그러니까 그 욕망을 사자가 그 욕망을 사자가 파고드는 거죠. 그런 욕망은 다 저기 쪽에 그 국힘 쪽에 있는 사람. 거기다가 거기는 그런 걸 움직일 수 있는 돈이 있어. 스폰서가 있어. 그다음에 그거를 덮어줄 검찰의 권력도 있어. 그러니까는 믿고서 하는 거죠. 홍준표까지 나오더라고. 홍준표가 더 가까웠다면요. 아, 그래요? 그렇게 가까웠다면요. 근데 그 명태규는 돈을 어디서 만든 거야? 아니요. 권력을 통해 스폰을 잡아온 건가? 아니요. 저는 뭐 그런 정도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자들 있잖아요. 저한테 네. 왜 네. 컨설팅 해주겠다면서 몇천만 원 이거 달라고 그래서 네. 당장 달라고 이러는 사람들은 큰 사자가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컨설턴트죠.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투입을 하고 더 큰 거에 배팅을 하는 거죠. 사자는 타자하고 통합니다. 더 큰 게 뭘 배팅을 아니 권력을 그 사람이 가지면 나를 돌봐줄 수 있을 거고 거기다가 저는 명태균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그동안 해온 게 그 저기 이준석을 저기를 만들었어. 그 다음에 김종인한테 어느 만큼 페이브를 받았어. 그동안은 지방에서 놀았는데 김영선이라고 하는 뭐 하여튼 연결고리가 생겼어. 그런데 그러다가 뭐 오세훈하고는 크게 가까웠던 것 같지는 않지만 그러면서 윤석열한테 가까우면은요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제가 항상 국힘은 기득권 아니에요. 네, 기득권은 돈과 권력 살아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입니다. 그건 뭐냐면은 검찰에 가까운 윤석열을 알기만 해도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거 접근했을 때 자기가 그동안 고발당한 게 몇 개고 그다음에 저거 다 이런 거에 힘을 써줄지도 몰라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렇죠.
안 했을까요?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태균이 이 기존의 보수 정치인들을 괴멸시키는 분위기야, 완전히. 아니, 그러니까 그 본색을 완전히 드러나게 한 거죠. 이번에 그렇죠. 보면은 제가 보면은 뭐 김종인도 뭐 이제 뭐 별의 순간은 커녕이고 이준석은 이준석의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만들었고 뭐 솔직히 뭐 명태균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을 수는 있어요. 그대로 그렇지. 믿을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다 연결이 됐었던 건 사실이구나. 유승민 하나 피해 나간 것 같더라고. 유승민은 나 같은 사람이지.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는 그냥 한 두세 번 뭐 해보다가 아이고 뭐 씨알도 안 맥힌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죠. 아니 뭐가 좀 들어갈 때가 있어. 아니 저도요 조금은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래도 개발업계에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많이 하셨죠. 도시개발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사짜들이 무지 많아요. 근데 모든 사짜들을 다 쳐내잖아요. 그럼 아무것도 일이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도 왜 얘기했잖아요. 그 뭐 금융권이라든가 대출 그다음에 거기에 투기하려고 하는 사람 예. 투자하려는 사람 어느 정도의 약간의 사짜성 그냥 솔직히 투기라고 하는 것도 어느 만큼은 사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전혀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여론조사 가지고 그 사기를 치겠다고 하는 거는 넘어가요. 여론조사 구체적인 데이터 로우 데이터 가지고 와서 딱 들이밀면은 웬만하면 다 넘어간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저 많이 봤어요. 그건 범죄가 내가 덮을 수 있다. 그걸 나한테 가져왔으면은 저는 이랬을 거예요. 이거 분명히 문제가 될 텐데 나중에 선관위에서 문제가 안 될까? 그렇지. 문제가 안 될까? 이거 왜냐하면 저도 여태까지 저기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그냥 외부에 발표 안 되는 내부 조사잖아요. 그거 할 수 있거든요. 몇백만 원만 드리면은. 근데 그거 해가지고는 왜냐하면은 제가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못하면 제 지지자들한테는 야 내가 이만큼 나왔어요. 근데 거기다가 내가 언론까지 좀 알고 있어봐. 시사경남인 걸 갖고 있었대. 시사경남에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처음에 시사경남을 하다가 몇 번 해가지고 되니까 머니투데이가 거기 달라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요. 이게 지금 시대의 정치의 이 사자의 정수를 이번에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명태균이 앞으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니 그 저기 원인이 되겠죠. 이번에 그죠? 이제 PNR에 관련된 조사들 이런 거 저기 하고 나면은 선관위도 훨씬 더 이제 신경을 쓰겠죠. 아 왜냐하면은 아니 지금도 있어요. 지방에서는 지방자치할 때 전화 많이 받으시잖아. 문자 부보한테서 제가 이거 받았는데 이번에 받았는데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그 사람은 다 입에서 떨어지더라고요. 나중에 보면은 그잖아요. 떨어진 사람이 왜냐면 어디도 걸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거는 거죠. 아까 얘기하다가 잠깐 법원행정처장의 어제 발언 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 중요하게 봤거든요. 아니 뭐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한 거요? 적절하지 못하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구체적인 게 있고 저기 하다 그러면은 이거는 조사가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요. 당연히 해야지. 종래 같았으면 뭐 제가 못 들어온 얘기입니다. 그럼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정도 수준을 할 텐데. 지금 다 흔들리잖아. 검찰에서 네. 내부에서 자료 나오지, 언론에서 자료 나오지, 법원행정처장도 이래가지고는 우리 큰일 나겠다. 그리고요. 관료사회에도 막 나오는 것 같아. 지금 관료사회에서 자기가 들은, 지금 이제 김대남한테서 나온 것도, 김대남은 이제 명태남 같은 사짜라기 보다는 기회주의자예요, 그냥. 있잖아요. 뭐 그런 사람들은 뭐 부지기수로 있으니까. 근데 입조심을 너무 안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줄 알아요? 자기가 사짜인 줄 알아. 자기 스스로. 그래서 내가 이걸 걸면 이명수가 이렇게 걸고 넘어질 거야. 내가 거꾸로 넘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저는 김건희 여사가 자기 기술을 굉장히 믿고서 많은 사람들한테 전화 걸고 뭐 핸드폰으로 문자 보내고 그러잖아요. 네. 자기는 누구든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예요. 사짜 기질이 아주 농후한 거지. 사짜의 기본은 인간을 다루는 기술입니다.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 사연, 인간의 절절한 그 소망, 이거를 싹 건드리는 거죠. 많은 거 배우네, 요새. 뭘 배워요? 다 아시면서. 명태균이한테 다. 명태균이가, 사자의 정수를, 그러다가 자기가 타짜인 줄 알았는데, 이제 드디어, 이게 터진 거지. 터진 거죠. 이거 터질 겁니다. 누가 이길까요? 명태균이라고 김건희하고. 그거는 몰라요. 나 건드리면 한 달 안에 니들 끝나. 아니 근데 그거는 명태균이가 바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건 뭐냐 하면은 대통령
김건희, 당신들의 권력을 위해서 나를 보호해줘,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안 그러면 나 터뜨린다. 어, 나 검찰 수사 대통령하고, 저기, 영부인이 보호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 짐이 다 터져버렸는데, 뭐. 다 터져졌는데, 없잖아. 그럼 명태균이 바보인 거예요. 언론 인터뷰 막 해대대, 그냥. 그러니까. 그러니까 명태균도 어느 시점에, 왜냐면은 지금은 이제는 검찰도, 검찰이나 공수처나, 이거 버틸 수 없는 때가 옵니다. 거기다 그렇죠. 특검으로 갑니다. 그러면은, 버틸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호를 할까요? 명태균은 구속 안 되고 버티지 못해요. 기소 안 되고 버티지 못합니다. 반띵한 거 아니에요. 딴 거 없더라도 그, 딴 게 하나도 없더라도 그것까지잖아요. 아마 이쪽에서는 이럴 네. 거예요. 그쪽에서는 청와대, 아니 청와대가 아니라 용산에서나 이런 쪽에서는 저쪽에서 협박했다. 그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할 거야. 김영선 전 의원 잘 아시잖아요. 네? 김영선 의원 잘 아시죠? 누구? 김영선이. 몰라요? 모르세요. 나 한 번도 같이 안 해봤고. 그래요? 나는 그런 여성하고는 뭐 말도 안 섞습니다. 한 번도 같이 안 반띵, 해봤어요. 반띵 국회의원. 아이고.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구구절절한 개인의 사연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국회의원이 되고 싶고, 얼마나 국회 부의장이 되고 싶었으면은, 그거 안 하면 못 하겠다. 네 번이나 이런 해먹은 거 사람인데 말이야. 어? 뭘 해먹어요? 국회의원 네 번이나 했다고. 아, 국회의원 네 번 해먹은 게, 아니, 왜냐면 해먹을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의원님처럼 딱 말이지. 멋지게 저는 국회의원을 딱 내던지지. 딱 줬죠. 김우겸한테 딱 주고 그랬잖아. 준 건 아니고 제가 내던진 거죠. 아, 준 건 아니고. 그게 뭐, 제가 저거 하니까 다음번 웨이팅이 김우겸 의원이었을 뿐이고. 저는 제가 약속했던 거니까. 저는 뭐, 제가 저기 서울시장 선거하면서 단일화해서 그거를 걸고서 했던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약속한 거니까 약속을 지킨 것 뿐이고요. 네. 그런 사람도 있어야죠. 아이고, 국회의원이 뭐라고. 근데 국회의원이 되면은 그렇게 주변에 못하죠? 사자들이 그렇게 디글디글 됩니다. 지금도 뭐, 그러니까 국회의원 되시면 그리고 그게 많은 함정이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모든 사자를 다 물리치기만 하면 안 돼요. 저는 뭐냐면은 그, 저기, 유승민 의원의 문제는 너무 다 물리치는 거야. 왜냐면은요, 이게 뭐냐면은요, 사람 사는데, 제가 이제 평소에 하는 말이 있어요. 사악하거나, 음흉하거나, 무능한 사람하고는 일을 못한다. 제가 표현을 그렇게 해요. 네. 사악하거나, 음흉하거나, 네. 무능하거나. 근데 그거 보세요. 예.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 얼마나 많이 일을 해봤겠어요. 그렇겠지. 그러니까는, 그런 사람들하고 일을 하나도 안 한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야지. 그러니까는 진흙탕에 물을 발을 못 담 거니까 그러니까 진짜 자기 권력을 못 가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도 뭐 하여튼간에 명태균 같은 사람하고 안 놀기는 잘하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이준석까지 끊어내대. 야, 이준석도 끊는다. 이준석을 끊어내더라고요. 이준석은 나한테서 정치를 배운 바가 없다. 유승민이 딱 그러지. 딱 그러잖아요. 그건 맞아요. 이준석은 정치를 유승민한테 정치 배운 건 아니에요. 네. 바로 그런 게 싫으니까 유승민한테 떨어져 나온 거지. 이준석도 끝났어. 끝났어. 기억신도 끝났어. 완전히 준호피오가 됐어. 준호키오. 민주당 이준민 대표만 잘하면은, 그죠? 아니, 이번에 11월 중순에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뭐 별로 걱정 안 하고요. 제가 예언할 거는 법원 행정처장의 발언이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하나는 무죄 나올 거고 하나는 약간의 유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 걸어주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뭐 전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오히려 좀 크게 가는 거는 지금 이제 이거를 이게 이제 이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오히려 지금의 이 신호탄은 한동훈이 갖고 있습니다. 그잖아요. 한동훈, 당신의 마지막 찬스입니다. 그거 아는 것 같아요, 요즘에 조금. 알고 있죠. 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는 게 처절하게 깨지고, 자폭을 하는 한이 아니더라도, 왜냐하면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김건희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을 사람은 한동훈이지. 지금 문자를 제일 많이 받을 사람이 한동훈 아니겠어요? 명태균보다 더 받았겠어? 당연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만큼의 원칙을 가지면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한동훈의 미래가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하는데 좀 사람들은 제가 한동훈한테 기대를 건다고 뭐라 그러지만 한동훈한테 있는 마지막 찬스고 한동훈도 하나의 정치인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여태까지 정치인도 아니었어요. 너무 움직일 거예요. 근데 뭐 안 움직이면 지가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그거 이제 두고 보자고. 더군다나 11일 날 끝나잖아요. 그 기소 기한 끝나잖아. 아, 맞아요. 그거. 선거법 끝나고 나면 내가 4년 전 그날까지 기억나. 4년 전 그날 내가 그냥 막
서울중앙지검장인가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이성윤 하고 있는데 딱 문자가 왔어. 그랬더니 윤석열이가 최강욱이 기소했다는 거야 선거법으로. 아, 나 정말 아 정말 나 그날도 정말 맨 마지막 날 마지막으로 기소했어요 최강욱. 저기 8시 경에. 아, 나 정말 나 그래서 아 국감이라 그러면 아 이번에도 10일 날 누가 기소가 될지 뭐 하든 간에 벼락을 저기로 다 쓰고 있을 겁니다. 민주당이 한 16명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여기가 16명이면 저쪽에는 뭐 정도. 그건 너무한데? 10명은 돼야지. 맞추겠지. 지금 김구에서 몸조심하는 거지. 지금.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러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다음에는 뭐 국힘 사람들 프리해지는 거죠. 그리고 저는 뭐 사실 이번에 네 명만 부표 나왔잖아요. 무효표까지 쳐가지고 네 표가 나왔잖아요. 예, 그거 좀 얘기해 보세요. 나는 그것도 솔직히는 그게 한동훈이 조작 작품은 아니죠. 한동훈의 조작 작품이 아니라 기획 작품이지요. 그렇게 보세요?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날리라? 들어요. 그렇게 한동훈 영향력이 있나? 거기다가 저는 솔직히 저 개혁신당을 못 믿어요. 개혁신당이 오히려 부결시켰을지도 몰라. 그래서 이쪽에 읽어펼지도 몰라. 뭐 그런 생각이 다 들 정도예요. 왜냐하면 요새 개혁신당이 하고 있는 거 보면은 하여튼 그런 거 보고는 사자도 아니고 타자도 아니고 티꺼워. 하여튼간에 아 정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의 새누리당, 한나라당, 국민의힘, 뭐 민정당, 민자당 해갖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태를 살아왔고 그 뿌리와 라인이 어떻군가를 이번에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요. 저는 하여튼 박근혜 탄핵되고 난 다음에 보수 쪽이 새로 태어나야 된다고 제가 굉장히 많이 뭐 격려도 하고 그랬는데 그럴 힘이 없어. 없어요. 저기는 와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우리가 북유럽에서 이제 3인당 예를 든다면 한 20년 집권하면서 나라가 제대로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국민의 삶도 해결되고 제가 섣부른 판단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번에 다 청소하고 진짜 좀 거기다가 욕심이 탐욕에 많아서 그래요. 아니 뭐 지난번 대선 때도 윤석열 끌어들일 게 아니라 홍준표나 유승민이나 그러면 이쪽에 오세훈 있고 그러면 이번이 아니더라도 차기나 차차기나 당연히 내부에서 이준석도 클 거고 이러면서 내부에 보수가 자라날 수 있잖아. 근데 그 안에 욕망이 들끓은 거 아니야. 김건희 욕망 플러스 윤석열의 욕망 플러스 언론의 욕망. 언론. 언론은 그리고 뭔 줄 알았어요? 윤석열이 자기 손아귀에 있을 줄 알았지. 삐보들. 아, 언론이요. 나는 언론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해. 언론은 국힘도 그렇지만 국힘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저거 정치적인 세력도 없잖아. 그잖아. 뭐 저기 검찰 힘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손에 있을 거야. 정치도 모르는데 뭐 그런데 저렇게 뻗을 줄은 몰랐겠지. 저는 언론도 그렇게 당했다고 저 소리 지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런 겁니다. 앙달란이 났어. 졸림동이. 아, 잘 당해봐라. 하여튼 아이 뭐 제가 그리고, 섣부른 생각이지만 이번 기회에 좋은 기회가 오면은 확실하게 대청소를 하고 진짜 이전 정부하고 다르게. 그거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손자들하고 손녀들, 우리 젊은 청년들은 좀 행복한. 지금 보세요. 김건희 하나가 저러니까 자기 집안 망가뜨려. 대한민국의 온갖 기관들 다 망가뜨려. 예. 경제 망가뜨려. 외교 망가뜨려. 국회 망가뜨려. 정당까지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맞아요. 아니 김건희 당신이 뭔데 우리가 뽑은 사람도 아닌데 이렇게 대한민국 곳곳을 다 망가뜨릴 수가 있냐고요.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예. 우리가 여성들이 여성들의 파워를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지난 정말 수십 년 동안 노력을 했잖아요. 그런데 맞습니다. 이게 그걸 갖다가 그냥 한무더기로 그냥 이건 뭐냐면은 무슨 이름도 바꾸고 얼굴도 바꾸고 경력도 바꾸고 이쁘면 다냐고 말도 안 되는. 아 그러니까 굉장히 모욕감 느끼고 이번에 이거를 김건희는 이거 한 가지 있을 거예요. 역사에는 남을 겁니다. 역사에는 남을 것 같아. 역사에 안 남아도 돼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제 아유 진짜 아휴. 아니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난 이런 걸 보거든요.
저도 역사에서 보면은 제가 이렇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다 할 수는 없고 제가 그 중에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뭐 측천무가 뭐 무도했다 그러지만 저는 그거 아니고 저는 황제가 저는, 됐어요. 저는 아니 어떻게 간에 통치를 했잖아요. 저런 거 해가지고 뭐 잔인했다 그러지만 저는 서태후가 그렇게 용서가 안 돼. 저는 서태후가 그 많은 권력, 그 많은 돈, 그 다음에 그 많은 후원, 가지고 자기 나라를 망가뜨렸잖아. 그러고 나서 그 돈 외국에서 차관 받아가지고 한 짓이 뭔지 아세요? 그 베이징에 여러분들도 저기 가면은, 관광 가면은, 네. 그 저기 서머 팰리스라고 그 왜 여름 궁전에 가면은 예. 대리석으로 배 지어놨어. 난 정말. 아니, 함대를 하라고 돈을 줬더니 대리석으로 네. 호화로운 배를 만들어 놓은 그런 그런 사람한테 나라를 맡겼으니 나라가 망하죠. 그러면서도 자기 침대에서 죽었잖아요. 자기 권력으로. 아, 침대에서 죽었죠. 맞아. 그럼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을 다, 수명을 다 하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용서가 안 되는 네.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죽고 나서, 심판을 받으면 뭐예요? 저기에서 심판을 받아야지. 알겠습니다. 아유, 원님 그냥 오늘 그냥 우라를 풀고 갑니다. 네, 통찰이 너무 좋습니다. 뭐 댓글창에 아주 좋은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국회의원 하시라는 얘기도 하시다. 아, 국회의원 안 합니다. 하시지 마세요. 국회의원 던졌습니다. 하시지 마세요. 저도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저희 뉴스 코멘터리 우리 김지재 의원님하고 김갑수 선생이 살려주고 있습니다. 아, 제가 김갑수 선생님 지난번에 제가 추천했잖아요. 요새 김갑수 선생님이 꽤 좋아요. 예. 더 세게 얘기하지. 근데 김갑수 선생님은 내가 제 개인적으로 만나면 막 놀려요. 그건 뭐냐면, 김갑수 선생님 한때는 김건희한테 넘어갔어. 됐어요. 그 얘기하지 마세요. 아니, 왜냐면 그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도 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 사짜 일을, 지금은 이런 식으로 사짜 일을 하는 거지만, 옛날에는 큐레이터라는 걸 가지고 사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사짜 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기가 뭐 후원은 얻어야 되니까 후원은 남편을 통해서 얻고, 그 다음에는 평판을 얻어야 되는 거거든요. 평판은 김갑수 선생님 같은 문화평론가한테 가서 잘 보이면서 그러면서 좋은 얘기 해달라. 이렇게 그러는 거예요. 뻔하지 뭐. 저는 제가 그런 사람을 한두 번 봤습니까? 알겠습니다. 아유, 사짜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 PD님, 우리 저 클로징 하기 전에 잠깐 그 더 착한 보험 하나만 좀 띄워주십시오. 예. 저희도 광고 하나 받고 있는데. 여러분 사짜에 넘어가지 맙시다. 여러분도 사짜가 되지 맙시다. 사짜가 되고 싶은, 왜냐하면 사짜가 되는 유혹은 온 사방에 있어요. SNS 있고 이쁜 옷 입고 사진 찍고 올리는 것도 일종의 사짜거든요. 그잖아요.